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G플러스 스타존 운영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강남구는 2018 여름 환경도시를 운영합니다. 강남구는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넷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입니다.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전력 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름철 현명한 에너지 절약 대책이 필요합니다. 실내 온도는 26도씨 이상을 준수하고 통기성이 좋고 가벼운 소재의 시원 차림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요.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염 속에 전력 수급 비상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입니다. 강남구는 나이와 성별을 초월한 모든 구민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양성평등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자 기념식과 기념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7월 첫째 주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강남구는 7월 한 달간 이를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25일 강남구청 로비에서 여성을 위한 소자본 취창업 아이템 전시회, 여성창업 아이템 전시 및 알뜰 바자회가 개최돼 구청으로 가는 많은 구민들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또 7월 27일 구민회관 강당에서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이 개최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성평등 촉진과 행복한 강남을 만드는 데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전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기념 강좌를 마련해 구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양성평등 체험 부스를 운영해 양성평등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강남구는 양성평등 주간이 아니더라도 1년 365일 여성과 남성 모두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강남구는 품격 있는 기부 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나눔과 기부의 행복 공간 G플러스 스타존에서 함께 마음을 나눌 기관들과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7월 24일 강남구는 GKL, 소람 한방병원, 신세계 프라퍼티, 수서명화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사회공헌 협약식을 갖고 한류스타 세븐틴을 기부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한류스타와 기업, 공공기관이 손을 잡고 상설 기부공간 G플러스 스타존을 운영해 기부금과 물품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2013년 문을 연 G플러스 스타존은 올해 2월까지 5년간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상설 운영됐으며 그동안 34명의 한류스타가 홍보대사로 참여해 기부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습니다. 같은 날 나눔과 기부의 행복 공간 G플러스 스타존이 삼성동 스타필드 코엑스몰 지하 1층으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 강남구는 시민들이 즐기면서 기부할 수 있도록 G플러스 스타존 운영을 통해 품격 있는 기부 문화 확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강남구가 2018 여름 환경교실을 운영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강남구는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 체험교실을 개최합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내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되는데요. 청소년들은 홍보관 견학, 페트병을 활용한 재활용 창작품 만들기, 재활용품 선별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는 청소년들이 재활용 체험교실을 통해 재활용의 가치와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 생활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식품 위생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식품 안전을 위한 감시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부정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강남구는 7월 25일 보건소 강당에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무 범위와 현장 점검 사항 등 활동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감시원 역량 강화를 위한 친절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76명의 식품위생 감시원들은 앞으로 강남구의 먹거리 안전 지킴이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민관이 손을 잡고 함께 부정 불량식품 근절에 앞장서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가 개최됩니다.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브런치 콘서트의 일환으로 8월 2일 오전 11시 구민회관 강당에서 열립니다.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등 널리 알려진 곡들로 풍성한 공연을 준비했으며 공연 시작 30분 전부터 로비에서 관람객들에게 빵과 음료가 제공됩니다. 예매는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8월 24일까지 2018년도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UCR 어학연수 정규반과 영어, 중국어회화 단과반 등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립국제교육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 강남군의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강남구립 노년도서관에서는 꽃잎 드레스 만들기, 목골도서관에서는 별의 눈밤 프로그램, 역삼도서관에서는 그리스 신화 교실 등을 운영합니다. 기나긴 여름방학, 가까운 도서관에서 시원하게 보내세요. 우리 사회의 행복과 희망을 전한 숨은 공로자들을 찾습니다. 8월 31일까지 2018년도 국민추천 포상 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사람, 재산 또는 재능을 기부한 사람 등 사회에 귀감이 될 사람을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상훈 담당관실로 문의 바랍니다. 강남구가 조금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여름방학을 보낼 청소년들을 찾습니다. 7월 30일부터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 여름방학 자원봉사 활동 참가자를 모집하는데요. 관내 초중고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원봉사 포털에서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활동에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넷째 주 강남구 주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